여분 찾으라고요? 그렇죠.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너무너무 잘했네요. 잘. 지금 안 되는 친구, 안 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많이 안 되구나. 세팅이 필요하니까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어디로 들어가요? 그건 잘 찾아보세요. 돼요? 네. 친구야, 저기 컴퓨터 된대요. 근데 거기서 해볼 거예요? 거기 컴퓨터는 안 된다. 다른 데로 앉아야 되겠다. 거기는 아까 여자친구가 앉지 않았니? 응. 어? 여기 앉았어. 친구 여기 해볼 거예요? 여기. 여기 하면 되겠다. 지금 여러분이 한 미션은 크롬을 설치하고 이 강의안을 찾는 겁니다. 찾아본 친구 어떻게 찾았는지 친구한테 공유해 줍시다. 무슨 카메라가 여기 지금 여기 있네? 이거 볼까요? 다 찾았으면 오늘 할 강의안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어떤 체험을 할지 쭉 끝까지 살펴봅니다. 천천히 하세요. 시간이 많아요. 일단 크롬 설치했어요? 네. 크롬 설치해서 선생님 이름을 찾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같이 해볼게요. 우와, 네 명이나 보고 있네. 크롬 설치 안 한 친구? 크롬은 인터넷 들어가서 암은 검색 사이트에서 크롬이라고 검색하면 돼요. 4학년 어린이는 어렵죠? 쌤이 도와줄게요. 지금 안 된 친구, 크롬 설치 안 된 친구 천천히 가보자. 천천히 크롬 설치 안 된 친구. 여기 크롬 설치 아직 안 됐어요? 요거 크롬 있네. 요게 크롬이에요. 그러면 설치할 필요 없어요. 그 동그란 아래 동그라미 요게 크롬이에요. 설치할 필요 없어요. 요게 크롬이에요. 요게 크롬. 가보자. 이거 어떻게 들어갔어요 처음에? 아니 선생님 어디 있어요 이거? 인터넷 들어가니까 여기 있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아래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크롬이 있는 거예요. 지금 크롬이 다 설치가 되어 있구만. 이거 없는 친구 봅시다. 여러분 컴퓨터 보면은 여기 아래 요 동그라미 요게 크롬이에요. 아래에 요거 없는 친구. 어, 그게 크롬이에요. 설치할 필요 없어요. 요거 없는 친구. 그냥 이거 하면 팀엑스 나왔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거기 나왔으면 거기 검색 사이트에서 선생님 검색 사이트를 해줄 테니까 검색 사이트 여기서 팀엑스에서 최만 쳐볼까? 어떻게 됩니까? 최만 쳐보세요. 한글로. 오, 안 나오네. 샘. 오늘 자, 이제 여기 크롬 안 되는 어린이 크롬 다 됐어요? 네. 친구 안 됐어요? 어, 두 명 안 됐구나. 크롬에서 오늘 날짜를 찾아서 들어가야 돼. 원래는 그거가 나와야 되는데.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거기요. 자, 여러분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선생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예, 거기를 아이 풀어주시면 예. 아이들이 좀 앞으로 안 줄 거야. 어떻게 걸려 있는지. 자, 여러분이 선생님 홈페이지에서 강연 왔어요. 네. 오늘 강연 봤어요. 네. 저번 주 강연도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어디에 있을까? 오, 여기 있네. 오, 여기 있네. 2017년 7월 22일, 1주차. 그럼 여러분이 강의했던 그 영상도 찾을 수 있겠어요? 지금 두 친구가 찍고 있는데 한 친구는 라이브하고 한 친구는 유튜브에다 찍고 있는데 영상도 찾을 수 있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체험을 나중에 또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 다 앉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오티맥스. 아, 예. 소문자. 예. 오, 맞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미래의 기술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안과 여러분들이 배웠던 영상들을 찾을 수 있겠죠? 나중에 강의안을 통해서 여러분이 미래의 현재 지금 있는 그러면 오늘 강의안을 봅시다.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강의안에 있는 대로 하면 돼요. 뭐 할지 쑥 한번 넘겨볼까요?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재밌겠지요? 네. 쑥쑥쑥쑥쑥쑥쑥쑥 재밌겠지요? 슉슉슉슉슉슉. 저번에 가상현실 만드는 거 그것도 해서 보고 3D 프린터 모델링도 슉슉슉슉슉 해볼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거는 뭘까요? 엔트리 학습 모드 체험을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엔트리 여러분 주소창에다 여기 있죠. 여기 위에 여기 위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위에 그 네모난 게 있죠. 네모 누르면 새 창이 나와요. 새 창을 누르고 gg.gg/오빠천사로 적어보세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 줄이 너무 길어서 만쌤이 줄여놨어요. gg.gg/g가 어딨어요? 가만히 보면 g처럼 h 히읗자 히읗자 있는 데가 G예요. 3학년 때부터 다 영어 배웠으니까 G 할 수 있죠? 소문자 gg.gg/오빠천사 안 되는 친구? 시작해요. 지웠어요? 다시 들어가면 되죠. 요거 보고 들어가서 gg.gg 그렇지. 오, 어떤 친구 하고 있네? 엔터 쳐보세요. 자, 거기 있는 미션을, 20개의 미션을 체험해 봅시다. 안 되는 어린이, 만세님 도와줄게요. 혹시 이거 예전에 해본 친구? 이거를 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어? 오, 얘들 복사를 했어. 그렇지. 오른쪽 버튼 누르기, 복사. 아니 아니 여기 여기에서 복사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세창 눌러 세창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오 아주 똑똑한데 엔터 맞나 이거? 여기서 이거는 1주거고 2주거로 2주거가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세창을 열어요. 그 다음에 친구도 그게 7월 20일 거를 해서 다시 쳐야 돼 그거를 그 설명을 보고 해결을 하면 됩니다. 여기가 너무 가려워요. 모기가 물렸나요? 모기가 물렸는데 왜 다리가 가려워요? 모기 물렸다요. 모기 고생이 많구만. 뒤에 집중하면 가려움이 없어질 거예요. 미션을 20까지 해결해 보세요. 시원해질 거예요. 와, 엄청나게 빨리 깨는 어린이들이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학생 어디? 같이 봐보자. 옆에 친구가 도와주면 되고 거기 나온 설명이 있죠. 아,
그렇지. 지지점 지지 오빠 천사. 우와, 누가 이런 것도 만들어놨어. 오빠 만사다. 어려워요, 쉬워요? 저번에 우리가 배운 그걸로 하면 되죠. 어떻게 알았어요, 소프트웨어 할 때? 네 가지 요소. 뭐가 있었어요? 순차.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 다 잊어먹었구만. 아, 이 미션 깨느라 여념이 없구만.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고? 네. 오, 훌륭한데? 저번에 언플러그도 활동을 많이 해서 쉽게 할 수 있겠구만.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어, 이거 아닌데 하는 순간이 올 텐데요? 아닌가? 바뀐가? 재밌어요? 네. 오늘은 이거는 워밍업이에요. 이것저것 여러 활동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엔트리봇에게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나요? 네. 오, 연필도 주었어. 대박. 만약에 실행이 안 된 어린이들은 다시 블럭을업스에서 시작하면 돼요. 디버깅이라고 하는 걸 하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벽이 온 건가? 14단계의 벽이 15단계인가? 오, 하나도 안 어려워? 오, 역시 젊은 피라 머리가 잘 돌아가고. 와, 벌써 15단계까지 했어? 오늘은 선생님 체험으로 간단히 간단히 해주고 깼어요? 네. 깬 소감을 이야기해봅시다. 잘 1등 1바로 깼는데 느낌이 어떤가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러면 1바로 깬 어린이들을 위에서 준비한 게 있어요. 위에 봐보세요. 학습하기 눌러보세요. 학습하기 누르면 나가기. 오른쪽 거가 있어. 이건 좀 어려울 텐데 엔트리봇 움직이기 할 수 있겠어? 네. 오, 기대가 되는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이제 깨는 어린이들이 많아져서 그 다음 미션을 주겠습니다. 다음 미션은 됐다. 다음 미션 어렵지 않아요? 다음 미션을 한 어린이는 학습하기에서요, 오른쪽 버튼을 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엔트리를 나가기를 눌러가지고 학습하기에서 엔트리 학습하기요? 오, 오른쪽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한 거는 학교 가는 길인데 엔트리봇 움직이기 해보세요.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미션을 깬 어린이들은 엔트리 마크를 눌러서 나간 다음에 학습하기를 누르고 이 오른쪽 엔트리봇 움직이기를 해보자. 그 다음에 아직 깨지 못한 학생들도 괜찮아요. 나중에 집에서 천천히 깨면 되니까.
왼쪽 위에 마크를 누르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따 우리 마인크래프트도 컴퓨터로 해볼 거예요. 예. 예. 그렇죠. 학습하기.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 14, 15단계까지 다 깼어요. 학교 보냈어요. 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 그래도 돼요. 그 다음에 다 못 해도 학교 못 보내도 요거 하고 싶다 하는 어린이는 요거 해도 돼요. 다 보내고 가도 돼요. 어, 다 보내고 가도 되고. 학습하기. 오늘 체험하기의 컨셉은 나가도 돼요? 나가도 돼요. 오늘 체험하기의 컨셉은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체험하는 걸 다 하려면 10시간이 돼도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맛만 이것저것 보면서 집에서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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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대박인데? 어? 성공했으면 인증서 받아줄게. 이름하고. 근데 안 해도 되니까 여기 엔트리 누르세요. 그 다음에 나가기. 학습하기. 그 다음에 오른쪽 움직여볼 수 있겠어요? 안 움직이면 어쩌지? 우리는 말을 해서 야 너 움직여라 라고 하는데 엔트리봇은 마우스로 명령을 줘야 돼요. 친구는 화면을 크게 해서 하면 더 좋겠어요. 오른쪽 위에 네모 잘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체험하고 좀 더 하고 싶어요? 어, 이제 다른 걸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강의안으로 넘어옵시다. 여러분 강의안이 있는 페이지 여기 위를 누릅니다. 느낌 아니까 방금 엔트리 여기에서 강의 안에 있는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넘어왔나요? 네. 재밌게 넘어왔나요? 네. 아직 못 넘어온 어린이들도 나중에 넘어오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저번에 비봇을 체험해 보았죠? 네. 비봇을 온라인에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친구가 멋진 걸 발견했어요. 요거를 이렇게 긁더라. 네. 긁어가지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하더만. 그냥 컨트롤 C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새 창을 띄운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더라고요. 우와. 그러면 gg.gg 슬러시 go비봇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복사를 해서 새 창에서 부처를 넣으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다. 배고프다. 집에 가고 싶다. 못생겼다. 배고파요. 배고파요? 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는 건 자연의 섭리래요. 와, 벌써부터 비봇을 하고 있네요. 비봇 아직 못 들어간 어린이. 네. 쌤이 도와줄게요. 일단 옆에 친구가 도와주세요. 옆에 친구가 도와주세요. 못 들어간 어린이. 어, 저 한 명 있네, 한 명. 어, 못 들어간 어린이 한 명, 두 명, 세 명.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야 되니까 다시 설명하고 그래도 안 되면 쌤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강의안 봤죠? 강의안. 강의안에서 긁어요. 그 다음에 복사를 눌러. 볼까요? 복사. 그 다음에 새 창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소에서 붙여넣기. 렉이 많이 걸려요. 와, 벌써부터 하는 어린이도 있네. 친구 앉으세요. 저기 앉으면 되겠다. 저기 친구.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거는.
여러분이 할 거는 레이싱을 만든 다음에 레이싱 여기를 통과하면 돼요. 비보 명령을 어떻게 주면 될까? 여기를 통과를 하면 됩니다. 안 되는 친구? 네, 저요. 저 로딩 중이죠. 로딩 중에 너무 길어요. 렉이 걸렸어요. 여기에서 아까 강의한 여기 갔지? 강의한 여기 갔지? 아니면 강의하는 곳에서 찾으다. 오, 거기 바로 나왔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에요? 비봇이 지금 자기 비봇 들어갔다. 몇 명?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명. 그 다음에 지금 나는 렉 중이다. 한 명, 두 명.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비봇 레이싱을 통과하는 회사가 아니 대학이 10개밖에 못 받아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재밌죠? 아까 엔트리는 렉이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렉이 있으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 없애는 게 아니라 체험을 못 하겠죠? 됐어요? 지금 여기 대학에서 여기 위에 보면은 대학 주소가 있는데 이 대학에서 10명이 동시에 접속 아니면 세계에서 어떤 데에서 같이 이거를 접속 아 선생님 여기 강의안을 공유를 했다 아침에 그래서 50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면은 서버가 못 견뎌주는 그런 서버를 운영을 하나 봐요. 터지죠. 여러분 게임하다가 렉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체험에 불과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체험을 하지 않는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일단은 이 미션 여러분이 나중에 통과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Go straight. Turn right. Go straight. Turn left.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체험했던 비봇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따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덜 들어갈 때 하면 되겠어요. 여기 하는 방법 알겠어요? 네. 오케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드디어 마크의 시간. 마크의 시간. 여러분 강의안을 보세요. 코드 ORG 혹시 들어본 친구? 저요. 코드 ORG를 알지? 모르지? 알지? 자, 코드 ORG 여러분 하면 쌤이 여기다 조그맣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안에 쪼매나게 나온 링크를 누르면 코드 ORG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나요? 가장 중요한 거 한국어로 선택. 자기 영어 되는 친구는 영어 해도 되지만 우리는 한국 마인드가 있으니까 한국어 한 상태 제출하면 좋고 당연하죠. 한국어로 제출을 하세요. 했나요? 여기까지 안 된 친구? 선생님 저 이거 진짜 잘 확인해요. 해봤어요? 또 해보세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엔트리를 했으니까. 근데 두 개를 했으면 거기 나온 아울벌 코드를 다 했나요? 이렇게 많은 걸 다 했다고? 마인크래프트 말고 다른 거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다 못 찾는데 사이트는 여기 아오 오브 코드라고 있죠? 마인크래프트 있는 거 여기 누르면 12가지 정도 다양한 체험들이 있어요. 마크 해본 친구는 다른 걸로 하면 돼요. 엘사라든지 다른 걸로 하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걸로 체험하면 돼요. 친구 안 떠요? 선생님 도와줄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터져요? 그렇죠.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아홉을 코드로 들어가면 우와 몇 개 있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두. 근데 요거는 러버식 필요하니까 생각해 봤을 때 12개 정도. 이 포도 재밌어요. 코드 스팟도 재밌고. 보통은 마크를 많이 합니다. 스타워즈나 엘사를 많이 했었죠, 이전에는. 자기가 안 해본 거 해보세요. 해보세요. 어,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아니요. 스타트를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무거나 골라요. 다시 해볼게요. X 누른 다음에 X. 그렇죠. XX, 뭐 선생님을 위한 그거 나오면 XX 하면 되고, 영상을 보기가 힘든 친구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보면 됩니다. 어, 친구 보자. 쌤 강의 안으로 보세요. 쌤 강의 안. 여기까지 왔는데. 마크 아니죠? 어, 가짜 마크예요. 바뀌었죠? 예. 어디요? 그 다음 아래, 아래 좀 가보세요. 그거 아니죠? 1주차 거고, 2주차. 29일 거. 어, 위로 찍어보세요. 7월 29일. 그렇지, 그거. 그 다음에 코드 할 때 눌러. 그럼 닉스 나오죠, 눌러세요. 그 다음, 배출하기. 그 아래 마크 누르세요. 그렇지, 그거. 아니, 일단 그거 누르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보여주세요. 뭐 하고 싶어요? 또 안 되는 친구? 어. 어. 왜 이걸로 왔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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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일주로 왔다. 소리가 안 나요. 어, 소리가 나게 해보세요. 어떻게 잘. 아니 선생님. 어. 잠깐만요. 여기 뒤에서 들어볼게요. 소리가 안 나면 아래 오른쪽에 아래 보면. 오케이. 어. 위로 올려보세요. 어. 되나요? 되나요? 위로 쭉 올려보세요. 소리가 안 나는 건 사운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컴퓨터로 옮기든지, 어,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어, 소리가 안 나도 해도 됩니다.
일을 잡기가 힘들구만. 우와,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어요? 기분이 어때요? 제 거꾸로 돼 있는데요. 어? 재밌어요? 저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이렇게 하면 되나? 다시 잡아야 되나? 재밌어요? 거기 안에 또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체험하기가 있으니까 그걸 체험하면 돼요. 형아 이상하게 됐어. 됐다. 성공. 만세도 문제를 해결하고 친구들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네요. 예전에 해봤던 마크랑 A 마크랑은 뭐가 달라요? 우와, 이거 어려운 거 하는 거야? 오. 소프트웨어 교육 툴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오늘은 이것저것을 다 체험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교육 툴을 찾아볼 거예요. 친구 돼요? 어렵지 않아요? 우와. 어떻게 하는 걸 찾아야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지. 파이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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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어? 어? 쌤도 못해요. 불쌍하지. 고생이 많구만. 파이팅. 나무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나무랄 때가 없구만. 짜증내지 말고 컴퓨터는 멍청해서 거짓말을 안 해요. 여러분이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떠벅떠벅 소박소박 이야기 해주면 컴퓨터가 그대로 해줄 겁니다. 자, 이제 1교시를 종료하고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2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 실제는 여러분이